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위탁 판매로 진행하고 있는 캠핑카고요. 모델명은 젤모빌사의 오버랜드 칸 모델이에요. 아시다시피 오버랜드 칸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차가 렉스턴 스포츠 칸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사륜구동 캠핑카입니다. 출처 등록은 2021년 6월 달에 했고요. 주행거리는 16,620km고 탑승 인원은 5명 되어 있습니다. 인산철 배터리가 1200A 굉장히 빵빵하게 들어가 있고요. 태양광도 500W, 2kW 인버터에 고출력 알터네이터가 되어 있고 고정식 변기 차량이고 에어컨, 냉장고, 무시동 히터를 통해서 바닥 난방, 온수 히터, 온수 매트까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27인치 스마트 TV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4채널 블랙박스에 풀 옵션 캠핑카예요. 특히 뭐 맥스팬이라든가 자전거 캐리어랑 그 다음에 툴렉 캐리어 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납 공간도 널찍하고요. 변기 환기 시스템인 SOG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광폭 타이어로 추가 업그레이드 하셨고요. 휠도 렉스턴 스포츠칸 순정 휠에서 휠도 업그레이드 된 상태고 그리고 하부 보강까지 들어가 있는 오버랜드 칸 모델이에요. 외관에서 보시는 거는 렉스턴 스포츠칸 위에 캐빈이 올라가 있는 이 캐빈 같은 경우에는 몰드가 통 FRP로 되어 있습니다. 통 FRP라는 얘기는 그만큼 누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4채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어서 운전하시면서 외부 상황을 모니터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내 상태고요. 실내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차를 깨끗하게 사용하시는 게 느껴질 만큼 실내가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운전석을 보게 되면 버튼 시동, 버튼 시동 형태로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서 특히 장거리 운전하실 때 편안하게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이 있는 구조에서 앞에 두 명, 뒤에 세 명 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명이 다니실 경우에는 뒷좌석을 등받이를 접어주게 되면은 뒷좌석을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캐빈 안쪽으로 들어가는 스텝은 툴레사의 전동 스텝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툴레 어닝이 장착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어닝 등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캐리어 그리고 그 위에 캐리어 박스가 거치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수납 공간은 훨씬 더 넓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쪽 하부를 보시게 되면은 아웃트리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하체 보강한 게 보여지는데 보조 스프링 들어가 있고요. 홀 스프링도 하셨고 쇼바 색깔이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봐서 쇼바도 하체 보강할 때 이제 쇼바도 하신 것 같습니다. 고정식 변기가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어서 이제 고정식 변기 카트리지를 외부에서 꺼낼 수 있도록 서비스 도어가 있고요. 그리고 변기 환기 시스템인 SOG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SOG가 있음으로써 화장실 사용하실 때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유로 6 엔진이어서 경유, 그러니까 디젤 주유구, 요소수 주유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버랜드 칸 실내로 들어왔고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넓은 사이즈의 벙커 베드입니다. 운전석 위 전체를 침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벙커 베드가 굉장히 큰 편이고요. 성인이 한 3명에서 4명 정도 충분히 누워서 주무실 수 있을 만한 사이즈의 넓은 공간이에요. 누워보게 되면은 누웠을 때 굉장히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3명 정도는 충분히 누우시고 타이트하게 주무신다고 하게 되면 4명까지도 주무시는 게 가능한 사이즈의 벙커 베드입니다. 창문도 양쪽으로 대형 사이즈 창문이 1개, 2개 그리고 핵기장까지 3개의 창문이 있고요. 온수 매트 되어 있고요. 오버랜드 칸 모델은 실내 절반이 침대라고 표현할 만큼 넓은 사이즈의 침대를 자랑하고 그리고 침대 앞쪽으로도 U자형 테이블이 되어 있어요. 이 테이블은 한 4명 정도 둘러앉아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시고 음식도 드실 수 있을 만한 사이즈의 테이블이고요. 테이블을 내려주고 여기를 메꿔주게 되면 여기도 역시 침대로 만들어집니다. 변환 침대도 한 2명 정도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무시는 공간은 한 5명에서 6명 정도 주무실 수 있을 만한 넓은 사이즈의 오버랜드 칸입니다. 여행하시면서 TV를 보실 수 있도록 27인치 스마트 TV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도 실내 수납 공간도 사용하기 편하게끔 항공기 타입의 상부장 구조로 되어 있어서
거실 쪽에 4개의 수납 상부장이 있습니다. 맥스히터, 그 무수정히터 컨트롤 보드 보이고요. 그리고 전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패널, 오디오하고 스피커가 보이고 있어요. 무수통히터를 통해서 이제 바닥에 온돌난방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뜨거운 물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먼저 말씀드렸던 온수매트, 그리고 더운바람 히터가 나와주고요. 반대로 더운 여름에는 장착되어 있는 에어컨을 통해서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는 환기 시스템인 맥스맨이 장착되어 있고요. 음식을 간편하게, 여행하시면서 음식을 간편하게 조리해서 드실 수 있도록 전자레인지 장착되어 있고, 싱크대와 싱크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도 간편하게, 냉온수 온도 조절이 되는 물을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130L 사이즈의 디시 냉장고를 통해서 음식물도 항상 신선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 겸 샤워실이고요. 샤워실도 굉장히 넓게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넓은 사이즈입니다. 창이 있어서 화장실을 사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으시고요. 수납 공간들, 세면대는 보시는 것처럼 접이식 타입으로 사용 끝나게 되면 안쪽으로 접어 넣어서 공간 활용성을 최대로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고정식 변기가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어서 집에서처럼 편안하게 화장실도 쓰실 수가 있어요.